핵심 서버의 증거 인멸로 재검표가 의미가 없는 암울한 상황에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선거를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남양주 한 투표소에서 사전선거의 투표지를 보관하는 관외 투표함에서 100% 더불어시민당의 투표지를 묶음해둔 사진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현장 영상 100% 더불어시민당만 나온 놀라운 관외 투표함입니다. 아, 네. 지금 이 투표지는 관외 투표 용지입니다. 투표지입니다. 관외 투표지 여기 3번, 5번 더불어시민당. 100매씩 묶음해 놓은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현지지 쌓아 올린 거. 이 관외 투표지는 100% 더불어시민당만 나왔습니다. 이상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는 그런 표가 묶음 채 있는데 저번 흔적도 없이 깨끗한 상태에 백매씩 묶음을 해둔 더불어시민당의 투표지가 플라스틱 바구니에 깨끗한 상태로 보관이 되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한 것은 어떻게 관외 투표함에서 100% 더불어시민당 당표만 나올 수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장당 투표는 100% 더불어시민당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의심을 대다수 사람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한 이상한 것은 투표 용지가 길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투표에 응하신 분들은 대부분 몇번 접어서 넣었을 겁니다. 근데 접은 흔적이 일체 없이 깨끗합니다. 막 공장에서 찍어 나온 것처럼 영상을 본 사람들이 다들 한마디들을 합니다. 김태우 씨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투표 용지 긴 종이를 반으로 안 접습니까? 저는 반 접어서 넣었습니다. 적어도 누굴 찍었는지 보이지 않게요. 근데 저 종이, 투표 용지 왜 저렇게 제 뭐뭐처럼 빳빳합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셨고, GJ님은 사전 투표할 때도 너무 커서 두 번씩 접었습니다. 이렇게 또 의견을 피력하고, 클레아 킴님은 게다가 관외 투표 용지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봉투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새돈처럼 빳빳할 수가 있습니까? 봉투에 들어가면 당연히 접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봉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어떻게 접힌 그런 증거가 없이 그냥 공장에서 바로 찍어낸 것처럼 깨끗하게 그래서 더불어시민당 표만 딱 찍힌 그런 거가 계속 백몇이 이렇게 보관될 수 있느냐예요. 차돌바이님은 관외 사전투표함을 개표 당일까지 아무도 바꾸치기 못하게 사람이 지키던가 CCTV로 감시해야 되는데 이번에 선관위에서 거부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면 되겠습니다. 선관위가 오늘 부정선거 시연회를 했어요. 시연회에서 황당한 발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고. 내용이 뭐냐면 어떤 기자가 이 신권처럼 빳빳한, 완전히 신권이에요. 이 신권처럼 빳빳한 표지가 어떻게 나왔냐. 물어보니까 선관위의 대답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표지는 여러분들 만져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A4 용지하고는 틀립니다. 좀 두껍죠. 어떻게 보면 좀 코팅된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특수용지라고 하는데요. 일단 정전기도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번짐 현상도 적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두꺼우니 당연히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보관력 또한 빠르겠죠. 얇은 투표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접혀 있는 흔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투표지를 쌓아서 압축시킨 상태에서 보관할 경우에 펴진 것처럼 신권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걸 막 접습니다. 이걸 막 접어요. 자, 네, 이 짓거리까지 해야 되는지 선관위 때문에 이 짓거리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접습니다. 종이로 접어요. 접습니다. 접어서 자 신권처럼 만들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선관위 말대로 내가 이걸 한 100장 접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접을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접겠죠?
이렇게도 접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접어요. 자, 이렇게 접고요. 자, 어떤 사람은 안 접고 넣었다 칩시다. 몇 개는 안 접고 넣었다 쳐요. 몇 개는 한 세네 장 안 넣고 넣었다 치고요. 자, 접습니다. 자, 이렇게 접어요. 한 번만 접을게요. 한 번 접. 자, 제가 이거를 투표지를 이제 접었고요. 이게 선관위 직원 말대로 이게 보건력을 갖춰서 꽉꽉 누르면 보건력을 갖춰서 신권처럼 펴지는지 한번 볼게요. 야, 펴줘라. 보겠습니다. 자, 나 보고요. 자, 이거를 아마 이게 밴딩이 가운데만 됐을 거예요. 이게 고무줄로 이렇게 가운데만 됐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가운데 밴딩 해도 이게 접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 끝이 신권처럼 빳빳하지 못해요. 이 접은 부분이 있기 접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 공간은 뜨게 돼 있습니다. 뜨게 돼 있어요. 근데 반면에 굳이 신권을 딱 보시면 얘가 칼라같이 일정하죠. 이렇게 부천 신종동 투표소에서 발생한 일어날 수 없는 사례와 거기에 대한 선관위의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사전투표는 투표용지 발급이 프린트를 통해서 발급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사전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연대는 지난 4월 10일부터 이틀간 부천시청 3층에 있는 소통마당에서 치루진 신중동 관내 사전투표에서만 1만 8,210명, 관내 사전투표에서만 6,134명 표가 나왔다. 각각 한 표당 4.7초, 3.54초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투표수가 나왔다. 결코 기록할 수 없는 사전투표인원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시연해보라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투표지 발급기가 한 대인 것으로 산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일축하고 말았습니다. 질문은 신중동 18,210명의 사전투표소입니다. 유튜브 채널인 파트너스 H에서는 이미 부천시 신중동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천시 신중동 투표소의 경우에는 1분에 12.6명, 5초에 1명씩 투표해야 된다. 무슨 선거 드라이빙 스루인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근데 유튜브 채널 파트너스 HS는 6월 4일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명을 믿지 않고 또 한 번 깊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개가를 올렸습니다. HS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해명에 주목한 바가 있습니다. 6월 4일날 머니투웨이의 오문명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의 해명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부천시 신중동 같은 경우는 23대의 투표지 발급기가 있었고 30여 대의 기표대가 있었다. 배치된 발급기와 기표대 소차를 고려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다. 파트너스 HS가 놓치지 않고 주목한 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구체적인 해명입니다. 23대의 투표지 발급기, 30여 대의 기표소가 과연 부천시 3층에 있는 시청 3층에 있는 소통마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 부분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계산에 착수합니다.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의 규모는 총 315.8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95.2875평이 됩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아주 구체적인 계산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의 가로는 테이블 6개를 놓을 수 있고 테이블 6개는 10.8m입니다. 그리고 2개의 통로가 있다. 6m를 합치게 되면 16.8m입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스 HS는 가로를 16.8m로 추계했습니다. 그리고 세로는 테이블 9개, 테이블 9개는 5.4m, 테이블 공간 5.4m, 그리고 강단 2m를 합치게 되면 또 뒤에 남는 공간
4m까지 넉넉하게 더하게 되면 바로 세로는 18.8m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16.8m 곱하기 세로 18.8m를 하게 되면 소통마당의 규모는 315.8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95.2875평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해명, 거짓인가 진실인가 문제입니다. 기표소 사이즈는 가로 80cm, 세로 60cm, 그리고 인쇄기의 프린트 사이즈는 테이블을 포함해서 가로 180cm, 세로 60cm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18,600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지 발급대 수가 23대, 그리고 기표대가 30여 대 설치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 모습을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가지고 파트너스 HS님이 직접 시연했습니다. 마치 독수질처럼 빼곡히 발급기와 기표대가 23대 발급기와 30여대의 기표대가 들어선 모습을 여러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부천시 소통마당이 마치 무슨 독서실처럼 꾸며져 있어야 하는데 독서실처럼 꾸며둔 사전투표수는 유권자들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빼곡한 거 하니까 큰 투표함은 보시다시피 화살표가 가르친 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열 체크하고 주민등록 제출하여 확인하고 프린터에서 투표지를 발급받고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 시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1, 2분은 걸립니다. 부천시 소통마당이 마치 무슨 독서실처럼 꾸며져 있어야 하는데 독서실처럼 꾸며둔 사전투표수는 유권자들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빼곡한 거 하니까 컴퓨터가 실내에 너무 많은 발급기와 기표대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 구현하는 데 애를 먹을 정도로 그렇게 빼곡합니다. 파트너스 HS님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이런 데서 투표를 한다고 합니까? 어떻게 이런 데서 투표를 한다고 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짓말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파트너스 HS님은 이런 상세한 설명도 더합니다. 23명씩 조를 이루어서 땡 하면 마구 뛰어들어가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고 또 그 다음에 23명이 마치 100m 개주를 하는 것처럼 이 23명의 팀을 이루고 있다 또 땡 하면은 또 바톤을 터치 받아서 바로 뛰어나가야 되는 그런 달리기 경주대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선거를 투표를 해야 무난하게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신중동 투표소는 4.7초가 나올 수 있다. 다시 파트너스 HS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민경욱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에게 제보가 들어온 것처럼 5대에서 6대 발급기가 있었다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게 이번에 이제 센 사람이 그 저 부천에서 장갑 나눠준 아르바이트 시 그러니까 부천에서 이제 장갑을 나눠줬는데 다 합쳐봤자 7,000명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나눠준 게 7,000명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 18,000명이 기록이 돼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해명은 그동안 해왔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거짓에다가 또 다른 거짓을 하나 더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사적으로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일까?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싶은가? 그들은 나중에 그런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가?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사전투표 인원을 조작으로 그렇게 부풀리다 보니까 표를 쑤셔놓고 막 그렇게 부풀리다 보니까 신중동에서는 2일 만에 18,000명이 투표를 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4.7초 만에 우사인 볼트도 울고 갈 기적.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기록은 우리나라 사전투표 2일 동안 최고 기록을 세운 훈련소, 논산훈련소 군인들이 세운 12,000명. 이거를 깬 게 18,000명입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투표한 거를 깬 게 신중동의 18,000명. 그러니까 조금 전에 화면 한번 보시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논산훈련소도 예. 2일 동안 12,000명을 한 거네. 예. 하루 종일. 아, 그냥 뭐. 하루 종일 이렇게 세워서 코로나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것도 개표기 봐요 이거.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저기서도 투표하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투표하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지. 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사전선거 인원을 조작으로 부풀리다 보니까요, 어떤 지역은 투표수가 인구수보다 많이 나와버리는 지역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 유령 투표라고 그래가지고 인구수보다 더 많이 나오는 투표자 수. 자, 자료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에 뭐 이 증거가 그대로 있죠. 투표율이 184%, 114%. 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뭐 그냥 말 다 합니다. 뭐... 선관위는 중국인 개표상무원을 왕창 모집을 합니다. 개표상무원 명단에 최초초, 느넨뛰엔, 이상한 중국인 이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개표사무원은 정말 중요한 일, 표를 직접 만지는 일을 하는 건데 신분이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수 한국인이어야 되고. 근데 저 사람들을 내가 전화해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도대체 왜 중국 이름이 보였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영주권자래요. 그러니까 영주권자는 중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권을 얻었다 뿐이지 한국에. 한국인이 아니지. 예, 한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예. 투표용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죠. 예. 근데 그 선관위의 변명은 그랬어요. 제가 통화 녹음, 이것도 통화 녹음을 다, 녹음을 다 해놨는데, 개표 사무원에, 개표 사무원이 한국인이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 근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개표 사무원보다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그냥 감시자들, 개표 참가인이 한국인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개표 사무원이 한국인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중국인을 넣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법조문에 안 쓰여졌다고 봐야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구나. 예. 그래서 봤더니 저 중에서 한 명만 영주권자고 기호하는 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저 중국인은, 중국인 굉장히 많았어요. 기호하는 했어요. 또. 한 사람만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만. 나머지는 다. 은평구에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영주권 한국인이 아니고 나머지는 귀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른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 사무원들은요, 거기 규정에 나오기를 공무원, 공공기관 이렇게 직원이라고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이, 귀화한 중국인들이 공무원, 공공기관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저런 사람들을 모집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통화 내용을 봤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연줄이 있어서 저렇게 들어갔냐. 우리 한국인들도 저거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연줄이 돼서 갔냐 그랬더니 또 뭐 이상한 얘기를 일단 소방서랑 다 통화해 봤는데 이상한 얘기를 또 합니다. 그냥 들어보면 다 핑계고 답답하네. 자, 저 중국인 개표 사무원들은 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당선자죠. 저 민주당 당선자들하고 되게 친한 사람들이에요. 저 개표 사무원이에요. 최초초. 이게 의용소방대 그 행사예요. 주연실한 사람은 한국인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르겠는데. 약간 좀 이게 다 일단은 이 사람이 개표 사무원이에요. 네, 근데 모양이 좀 다른데. 네. 한국 사람 분위기가.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라는 곳에서 다 갔었는데 이게 의용소방대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의용소방대 내에 중국인들이 모여들끼리 모여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귀화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모양이 좀 다르네. 예. 자, 그럼 선관위 통화 내용이 개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개표할 때 중국인들은 보통 민주당 아니냐. 다문화 정책을 그쪽에서 잘 거기서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선관위 직원 대답이 오히려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중립적이다. 직원 통화 녹음이에요, 저게. 대책이 없네요. 예. 특히 이번 부정선거에서 가담한 사람이 적어도 몇십 명은 될 텐데 한 사람도 양심 선언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이 중국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 그 다음 사진... 이게 그 이거 같은 경우는 개표 네. 현장에서 이게 지금 사진을 조금 적게 나오시면 보시겠지만 네. 한 투표 박스에서 사전 투표 한 박스에서 네. 개표하는데 색상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네.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전 투표 개표하는데 네. 사전 투표는 어떻게 빼죠?
QR코드로 해서 주민등록증을 그곳에서 쭉 현장에서 뽑잖아요. 네, 투표용지가. 예. 네, 현장에서 나오는데 예. 색깔이 두 개지예요. 색깔이 두 개는 진하고 연하고. 예. 색깔이 두 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네. 만약에 노을이 다르고 잉크가 달랐다. 한 사람한테는 노을 뭐 진한 거 주고 한 사람한테는 연한 거 주고 한 사람은 푸른색 주고 하는 사람 좀 옅은 색 줬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쇄도 아니고 네. 프린터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 외부에 어떤 사람이 사전투표 함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네요. 네네. 투표는 그래서, 색깔이 달라요. 일단. 네네. 요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집어넣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네. 개표 참관인이 가서 네. 한 통을 쏟는데 네. 두 가지 색상이 나와서 이거 불법이다. 네. 투표 용지도 갖고 잉크도 갖고 주민등록증만 발급해 주는데 네. 이건 인쇄한 게 아니자 프린터다. 그런데 왜 두 가지 색상이 나오냐? 한 투표소에서. 예. 네. 그래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네. 경찰을 불러서 경찰에 가서 조사하려고 했더니 선관위 직원이 선관위 그 사무원하고 네. 선관위 의회 의원들이 네.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경찰은 들어오지 마세요. 경찰이 불법을 현장을 봐도 조사할 수가 없는 환경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불법, 비리, 부정 네. 그다음에 투표를 더 집어넣고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면 고발을 하고 공익제보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 개표 사무원들과 거기 담당하는 의원, 그 직원들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찰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경찰이 와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경찰을 막아요? 예, 경찰이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갔습니다. 야, 경찰은 뭐 그런 경찰이 어디 있어? 아, 현장인데 현장 보면 갑자기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제보를 했으면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지 선관위 직원이 막으니까 못 들어가요, 경찰이. 예, 예, 못 들어갔습니다. 무소불이네, 선관위가. 예, 못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못 들어간 상황에서 위원장을 불렀어요. 선관위 위원장을 불렀더니 위원장이 그걸 확인하고 맞습니다. 한 통에서 두 가지 색상이 나왔군요. 와. 인정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아서 잘 해결할 테니 지켜보시지요. 쥐네들이 잘못해가지고선 도둑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 네네네. 경찰들어 지켜보라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으네. 네네.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지켜보십시오라고 하는 현장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통에서 두 가지 사상 나온 거는 이 선거 무효이죠. 네. 예. 민경우 의원님이 6장 흔든 것뿐만이 아니고 이것만 봐도 선거 무효입니다. 그러네요. 왜 한 통에서 그게 직원이 이제 인쇄했던데 이건 인쇄한 게 아닙니다. 네. 프린터입니다. 네. 자, 우선 관외 사전 투표부터 보면 자, 우체국으로 관외 사전 투표를 하고 우체국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예. 그렇죠. 옮길 때는 저렇게 허술하게 누구든 집었다 넣었다 뺄 수 있게 허술하게 이동을 시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장면 하나로도.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한 CCTV는 없어요. 왜 보관장소에 CCTV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으로 이동된 상태에서 우리가 좀 보려고 그랬더니 뭘 하고 있나 보려고 했더니 CCTV 화면은 신문지로 가려버립니다. 관외 사전 투표도 그렇죠. 전체가 다. 이거는 이제 투표소를 가린 게 아니라 관내 사전 투표는 투표소의 그 화면을 가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우체국 보관 장소를 예 이렇게 해주고 제가 보관 장소에 CCTV 화면을 가려버렸습니다. 야 대단하네. 네. 그러니까 관내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장 자체를 다 가려버렸고. 예. 관외 사전투표 보관장소는 예. 그 자체만 보관장소만 가렸고 예. 아, 그렇죠. 대단하네. 보관장소 여기서 뭔 짓을 했는지 또 모르죠. 근데 여기서 뭔 짓을 했는지 추정을 해보니까 자 갈아버린 투표용지가 나오죠.
자, 이게 왜 갈렸을까? 갈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갈아버린 모양새를 보니까 손고 도장이 찍혀 있고요. 봉투까지 갈아버렸습니다. 봉투까지. 네. 봉투까지 갈아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무지게 갈았네. 예. 네. 그렇다면 우리가 찍은 투표용지는 갈린 거죠. 갈린 겁니다. 관외 사전 투표자의 예. 투표 용지와 봉투가 갈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꺼번에 갈린 거죠. 우체국 근처 쓰레기장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우체국에서 갈았다는 것인데 우체국에서 투표지를 갈아 파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 심각한 불법이 관계된 것입니다. 한꺼번에 갈린 거죠. 네. 자, 그리고 자, 그렇게 갈리니까 새로운 투표용지를 넣었지 않습니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빳빳한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조금 전에 박주현 변호사 모셨는데 예. 이런 건 그러니까 제조된 그쵸. 표라는 이야기죠. 그쵸. 저기 그 QR코드가 있는 걸 벌써 받은 사전 투표용지. 이건 남양주 예. 선거관리. 이거는 예. 구리 같은 경우. 예, 예.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구나. 그렇죠. 그렇게 추론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들기만 하면 그냥 열리는 투표함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자, 우리가 저렇게 완전히 이게 열어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쑤셔면 녹입니까? 그럼 한쯤이면 살짝 엽니다. 그래서 저렇게 살짝 열고 투표용지를 쑤셔 넣는 거죠. 민주당 것만 쑤셔 넣으면 됩니다. 근데 자, 그러다 보니까 봉인지가 전체가 훼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분 훼손이 된 그쵸? 경우가 많았죠. 예, 예. 그 표시가 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건 훼손이 되고 어떤 건 서명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이 과정에서 이렇게 되니까 생기는 거죠. 상당히 설득적이네요. 예, 예. 뭐 여기 보니까 내 끈에 마음껏 집어넣었다. 예,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론이 있다 보니까 봉인지가 다 훼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투표함이 예. 투표함인지 아니면 뭔지 그냥 예. 예, 정말 허술하대요. 예, 예. 참.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봉인지가 훼손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저렇게. 그러니까 또 부분적으로 나오는 훼손된 거죠. 훼손된 거죠. 맞아요. 예. 훼손된 거죠. 이게 예, 예, 예. 뜯고 나면 예, 예. 뜯고 난 것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저게 너무 완전히 훼손이 돼가지고 상당히 상세하게 보셨네. 예. 상단에 띄었던 자국이고 예, 예, 예. 하단에 띄었던 자국이고 예. 그 다음에 이건 상당히 좀 많이 그냥, 된 거고 예. 테이프로 붙였던 거 예,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니까 훨씬 더 멋있네요. 예, 예. 제가 공명쟁취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3년이 넘은 4년째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보가 저한테 많이 오고요. 또 저도 열심히 투표장관인, 개표장관인 하면서 증거를 잡았지요. 그런 중에 아시는 분이 특수봉인지가 이상하다 해서 사진을 다 찍으셨는데 그곳은 광진국거였습니다. 광진국거 특수봉인지를 보실까요? 특수봉인지를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거예요. 특수봉인지에 왜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거는 스카치 봉인지를 뗐다가 붙이는데 안 붙여지니까 결국은 개봉을 했다는 거네요. 네, 개봉한 거죠. 네. 이거 뭐 너무나 명백한 증거네요. 예, 예, 요거. 이게 광진구. 이게. 오세훈 고민정. 네, 오세훈 고민정 지역이고요. CCTV가 여기는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사전투표입니다. 예, 사전투표. 네. 사전투표 뭐 하나 볼까요? 예,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가 있는 예, 예. 봉인지, 네. 이게 봉인지가 아닌지 봉인지. 스카치 테이프지네. 네, 스카치 테이프가 이렇게 예, 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예, 보시죠. 그 다음에 또 이거 보면은. 네네. 스카치 테이프가, 여기 지금 떼었다 붙였던 거, 이거 보시죠. 이것도 예, 예, 예. 개봉을 한 거네. 예, 예, 예. 예. 이렇게 관리가 안 되네. 예. 예. 이렇게, 예, 됐습니다. 이건 분명히 떼었다, 뗀 거네요. 네네. 뗐다가 다시 붙여진 거죠. 광진구 을. 광진구 을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요걸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뗐다 붙인 거죠. 예, 뗐다 하면 뒤에 이렇게 예. 보이는 그런 거죠. 네네네. 아까 그
뗐다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이건 뗐다는 자격이고 예. 손을 만졌다는 자격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요거 요것도 이것도 뭐 거의 예. 이게 정상 상태 아니네요. 정상 상태가 아니고 뗐다 붙였다 뗐다 예. 붙였다 한 거 맞죠? 특수봉 이제 참 아, 예. 갖고 놀았는 모양. 예. 갖고 놀죠. 그런데 제가 몇 장만 올렸는데요. 근데 이게 이런 표시가 나면 안 되잖아요. 떼면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처음에는 아주 예. 푸른색 고 상태대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살짝 떼니까요. 예. 표시가 안 나죠. 떼거든요. 살짝 뗐다 떼면 표시가 안 나는데 이렇게 푸른색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예. 요거를 밑에... 제가 양해를 걷고 제가 한 장만 달라고 했더니 주셔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이 돼요. 원래는 그렇게 돼야 예, 되고. 예, 원래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네. 뗐다 하면 이렇게 자국 표시가 나와요. 예, 뗐다 왜 뗐다 붙였을 거예요. 4박 5일 동안. 안에다 뭐 집어넣으려고 했겠죠. 뭐. 그렇죠. 집어넣으려고 그랬죠. 그거 아니면 심심해서 뭐 뗐다 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거 만져서 큰일 나죠. 이게 이제 개함되어 있는 이게 투표. 뚜껑 박 열린 거. 네, 그냥 열린 겁니다. 그냥 이 뭐 어떻게 뭐 자물쇠에서 헐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열린. 그러니까 안 열린다고 했는데 뭐 안 열린 게 아니라. 실수로 잠금 장치가 없는 상태로 봉인지를 붙였다. 대전동구 선관의 의결 사항이다. 이 투표지의 유효 무효를 대전동구의 의결 사항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 잠금 장치 없는 상태 봉인지를 붙일 수 있는 이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잠금 장치 이런 문제 개함되면 이거는 그 범죄거든요. 선공직 선거법의 범죄로 문제로는 것 자체가 범죄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 개함해서 개표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 그 직원분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은 어거지로 그냥 개함하고요. 어떻게든 이 표가 뭐 아쉬웠는지 포함시킨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이 그 투표함 훼손 사건의 범인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분들이 말씀한 대로 뭐 이렇게 실수로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니 그걸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추측을 하시기가 네. 대개 이제 사전 투표 마친 다음에 제작된 제조된 그런 다른 종류의 투표 용지가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냥 열고 집어넣기 바쁘다 보니. 이번 제대로, 같은 경우는 예. 투표함 관리도 부실하고 예. 투표 봉인지 관리도 부실하고 예. 또 투표 용지 관리도 부실하고 하니까 예. 그런 경우를 예상하시는 거죠. 이 투표 봉인지가요 전국에서 다 훼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 훼손된 게 아니고요. 그 사전선거가 집중적으로 훼손됐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요. 아, 투표 사전 그 투표구마다 한 20, 30개의 뭐 이렇게 투표함이 있다면 다 열 필요는 없거든요. 아, 특정 몇 개 인구수 많은 동에 투표함을 열어서 거기다 집어넣어버리면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으니까 거기다 그렇게 집어넣었다. 한 4, 5개 정도는 연 것 같다. 뭐 터무니없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예 그 자물쇠도 없이 개표소로 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4, 5개 넣는 거는 아무 문제도 아니겠네. 예. 네, 그래서 좀 제대로 닫기라도 하든가 이게 뭡니까 이게 닫지도 않고 엉망진창을 해놓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지금 투표함 관리는 엉망인데 계속 믿어달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믿어달라.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저희가? 여기가 구리시 선관위가 주장한 장소죠. 예. 구리시, 이게 체육단련센터에, 여기에 체육단련센터에 이 투표지를 네, 봉함합습니다. 여기, 요런 데다가 담아 놓은 겁니까? 네네네. 근데 뭐 이렇게 투표 용지를 많이 찍었습니까? 이게. 원래 투표 용지는 우리가 주민증 같은 걸 내면 스캐너 해가지고 한 장씩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행된 거죠? 저게 관외 투표지입니다. 이건 구리시 거죠? 관외. 그럼. 예. 남양주에서도 관에는 우체국에 들렸다가 지방으로 내려가고 지방에서 서울로 오기 때문에 담을 때는 우리도 남양주도 이렇게 가방에다 담았었습니다. 관외. 그런데 남양주 경우에는 저 가방에다 담았다가 지방으로 우체국 들렸다 지방으로 갔다 온다 그래서 왔는데 회의실에 가보니 관외 투표지가 박스가 22통이나 될 정도가 많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플라스틱 통에다가 담았어요. 예. 우리가 보는 통에다가. 그런데 예, 개표장에 올 때는 이런 가방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우체국에서 다시 돌아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구리시에는 체력 단련 센터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체육관에다가 아니 우체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남양 구리시에는 사전투표를 보따리에 담았나? 두 가지 의심해야 돼요. 그죠? 그렇죠. 처음부터 여러분 담으세요. 가방을 문 열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을 박스다 안 하고 보따리다 계속 담은 거예요. 아니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예. 근데 참관인한테 다 물어보니까 박스에다가 봉인하고 사인을 다 했더라고요. 했다고? 예. 사인 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 장도 들어가지 못하게 아침 새벽 5시 30분에 투표 참관인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투표 참관인에 여기가 아무것도 없죠. 하고 이제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제일 여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만 하나 보자면 예.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하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보여주고 이제 봉인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저기예요. 봉투에다 이렇게 가방에다 담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체국에 갔다 온 거거든요. 제 남양주 같은 경우는 저 가방이 우체국에 갔다 온 거였어요. 그런데 갔다 왔을 때는 박스였었죠. 근데 갔다 왔는데 왜 이런 곳에 담아놨느냐. 근데 이거를 절취했다. 이거를 누가 훔쳤다, 도난당했다. 이렇게 선관위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니네 CCTV도 안 달고 보관이 왜 이렇게 허술하냐. 너무 보관이 허술하다. 그랬더니 여기서 훔친 게 아니면 어디서 훔쳤느냐. 선관위 보관 장소에서 절도한 게 아니다. 그럴 수가 있다. 근데 선관위 보관 장소에서도 어떻게 절도를 합니다. 선관위 직원만 갈 수가 있지요. 자, 이거 그럼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저는 남양주 같은 경우는 QR코드가 있는 사전투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여기서 훔쳐갔다고 선관위가 말했잖아요. 예. 그런데 일련번호가 있는 15일 당일 본투표지잖아요. 그러면 또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맞네. 본투표를 여기다 왜 보관합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게 네. 본투표는 그날 주민증을 내면 스캔해가지고 한 사람당 한 장씩 주는데 네. 이렇게 많은 그런 여분의 네. 예, 여분의 당일 투표 용지가 남은 거가 네. 그렇게 검찰이 선관위를 내가 볼 때는 조사를 해야겠네. 그렇죠. 왜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찍어가지고 나눴냐고. 그리고 왜 이런 데다 보관을 했냐. 관리를 허술해. 원래 이렇게 네. 투표 용지 많이 남습니까? 원래 선거를 하면은. 아니.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렇게 남을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리시 전 지역에 다 갖다 놨는데 구리시 전 지역 사람들이 뭐 50% 투표하고 안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선관위 보관 창고에다가 잘 봉인해야죠. 그렇죠. 일체 그냥 그거 안 되게 오해를 안 받으려면 손 안 되게 탁 해가지고 직원들이 정확하게 보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참 이번에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아, 이 나라가 우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아직. 예. 야,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 투표 관리하나 가지고 이렇게 홍역을 치룰 정도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요. 박사님,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그게 관외라고 말씀드렸죠. 예. 남양주 같은 거는 그 가방이 관외에 있었어요. 예. 근데 사진 찍은 거 이제 보니까 여기도 관외가 또 있는 거예요. 관외 사전투표함이라고 또 써 있죠. 그러면 진짜 그 가방은 무엇이냐. 그러면 개표장이 그렇게 많이
투표 안 한 용지를 갖다 놨냐? 아니면 관회가 두 개잖아요. 남양주로 비교했을 때는 관회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카방도 되고 이것도 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관회 5-1, 5- 이렇게 다 관회로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관외지 않습니까? 예. 5-2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럼 백을 썼죠?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외는 이것도 보관하는 장소에는 CCTV가 없습니다. 관외는. 그런데도 이것도 있고. 또 뭐 가방도 있고. 예. 네. 그리고 CCTV도 없고. 여창수 마음대로. 아니, 우리 믿어라. 우리 체육관 센터 모든 사람들을 믿고 살자. 예. 네. 그건 아니죠, 뭐. 아. 인간이란 건 항상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법과 원칙을 따를 필요가 있죠. 네, 여기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네. 공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을 이제 개표장에서 이걸 공인지가 훼손된 것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여니까 빳빳한 투표지들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그죠? 어떤 건 투표인지 색이 다른 것도 나오죠. 여기서 이제 색이 나오고 다른 게 나오고. 예. 색깔마저 투표, 다른 것들이 나오죠. 자. 어떤 투표지들은 아까 또 보셨듯이 저렇게 쑤셔 넣다 보니까 신권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박주현 변호사 작품인데. 예. 어떤 이게 아마 구리일 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예, 저거는 진짜로 저건 불가능해요. 저건 사람 손으로 저렇게 만들기가. 내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옛날에는 이제 구정 때 이제 아이들이 가면은 세뱃돈 줬잖아요. 예. 그 어른들이 다 이제 구정되기 전에 이렇게 세뱃돈을 다 신권을 바꿔놨다가 빳빳한 거 주지 않습니까? 그게 떠올랐는데 이게 또 꼭 1번이라. 예. 참. 어찌다 하나같이 1번이 찍혀 있을까? 예. 참. 또 보면은. 자, 어떤 투표지들은 서로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인쇄소에서 저걸 중국에서 인쇄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런데 이제 저렇게 달라붙어 있는 모양은 풀로 붙인 것도 아니고 뭐가 어떻게 돼서 다시 붙은 것도 아니고 종이가 잘라지다가 부분적으로 안 잘라진 모양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이제 쿠폰 뜯어내듯이. 그렇죠. 그런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100% 조작인 거죠. 100% 조작. 네. 저거 하나만 봐도. 예. 자, 그럼 어떤 투표지들은 왼쪽에 여백이 없는 게 발견이 됩니다. 이건 당일 투표 용지죠. 아니, 저건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 아, 사전 투표구나. 예. 사전 투표 용지는 프린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롤, 예, 가마 롤. 프린트니까. 예. 그 롤지는요, 이거를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게 저렇게 잘못 넣으면 아예 인쇄가 안 돼요. 나오다 멈춥니다. 차, 이거는 뭐. 예. 이게 아마 대전동구, 예. 동구에서 나온 예. 거죠. 예. 참, 예.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예. 참,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 수사가 안 들어간다는 게 정말 참 신기한 거죠. 신기한 정도가 아니고, 뭐, 예. 자괴감이 느껴지는 예. 거지. 나라가 어떻게 예. 이 정도까지 왔나. 예. 다음은 멀쩡한 미통당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엉터리 분류기를 보시겠습니다. 아, 이걸 보면 국민들이 정말 이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불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신뢰가 아니라 이거 신뢰하는 사람이 제정신, 면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3.1초의 영상을 천천히 다시 이렇게 돌려보는데요. 이 보시면 기계 소음도 낮았습니까? 이게 이제 초전위속 돌리면 이런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하면 또 모릅니다. 이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어느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순간 지나가는데 그게 정상인지 뭐 개표 참관인들이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조금 더 이 문제를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에디션을 하는데 저렇게 양천 을의 투표지 분류기 모니터 화면입니다. 미래통합당 손영택 후보 후보표를 자세히 유심히 관찰해 보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현재까지는 천표 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천표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래통합당 손영택 후보표가 천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슬로우로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방금 막 영상의 제목이 1001표라고 됐습니다.
차임표가 아니고 여기까지 정상이고요.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손영태 후보가 지금 표가 나왔지만 무효표 처리돼서 마이너스 한 표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표입니다. 또 나왔는데요. 무효표 처리합니다. 마이너스 3표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계속 정확하게 기표가 돼 있는데도 이 보시면 이미지상으로 됐는데도 아주 정확하고 또렷하게 정확하게 기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무효표 계속 무효표 처리합니다. 그리고 1001표 이 영상의 제목이 1001표지 않습니까? 1001표에 그대로 못을 박고 있어요. 올라가질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도록. 예. 그래서 이렇게 한 게 몇 개냐면 끝에 가보면요. 5개입니다. 5개. 불과 3.5초에 5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전체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의 23.3%인 63만 5천 건이 조작되었다. 지난 9월 9일 날 272만 4,653건의 관외 사전투표를 전수한 결과입니다. 국투본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선거무효소송대리인단 변호사 일동이 내놓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4.15 부정선거에서 우체국이 광범위하게 동원되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증거물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9월 9일 날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272만여 건의 관외 사전투표 등기 전수조사 결과 수신 날짜, 배송 경유지, 배송 시간, 배달 결과, 집배원, 수령인 등에서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이 발각된 경우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배달 결과가 배달 완료가 안 된 경우 12만 8,853건, 배달 완료된 이후에 배송이 완료된 경우 14만 515건, 내비게이션으로 살펴보면 40분 걸리는 27.8km 거리를 1분 만에 도착하는 등의 위조 조작된 우편투표가 32만 8,723건, 도착발송, 도착발송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우편투표 배송이 발송, 발송, 도착, 도착으로 된 것이 9만 9,772건이었습니다. 전체 관외 사전투표 등기 가운데서 23.4%가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4.15 부정선거는 역사상 초유의 부정선거로서 재검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선거 자체가 무효의 대상이 되어야 될 가장 불응선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조사를 계속한 국토부와 선거무효소송대리인단의 결과가 9월 16일 날 다시 발표됐습니다. 다음 질문은 9월 16일 전수조사 심층 분석 결과입니다. 우편투표,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 전수조사가 더 상세하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편투표 무효,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 무효가 곧바로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의 40.4%인 110만 672건이 조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명되고 그것을 바로 국토본이 발표했습니다. 총 272만 4,653건의 우편투표 등기 가운데서 비정상인 등기수가 110만 672건으로 전체의 무려 40.4%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외 사전투표지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복을 고려하지 않은 유형별 비정상 등기의 누적 수는 219만 4,749건, 무려 80.55%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부정선거에 연루되었을 우편투표지가 더욱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령인 선관위 직원의 이름으로 새 무슨 무슨를, 개 무슨 무슨, 무슨 무슨 희, 걸 무슨 무슨, 개 무슨 무슨 등 직원 명부에 없으면 도저히 대한민국 국적의 이름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19,437건이나 써진 사실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의 의아하게 하고 때로는 일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배원의 이름이 교부담당, 당직자, 소통팀, 특수실, 특수계 등의 경우가 총 6만 8,539건으로 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비정상 우표
투표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존재하지만 수도권과 세종시 선관위 도착 우편 투표에 더욱더 집중되어 있는 모양새를 갖추게 됐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정상과 비정상의 우편 투표가 거의 1대1을 유지했으며 세종은 전체 2만 4,254건의 등기 가운데서도 정상 등기는 불과 4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천 연수구 선관위에 도착하는 우편 투표에 대해서는 출발지별 분석을 행한 결과 경인도발 우편 투표는 비정상이 50%, 서울발은 비정상이 41%, 인천발은 비정상이 33%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연수구 선관위 경우에는 민경욱 의원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 무효소송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서 투표함 이동 및 보관대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편투표함은 개봉되어 봉인도 없었고 이동 경로에 CCTV도 일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동 차량과 장소에 참관인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종류의 어두운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최적의 환경이 제공된 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정상 등기인 우편투표에 조작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우편투표의 40%, 정확하게는 40.4%인 110만 672만 표가 넘게 비정상인 우표돈표 전체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부재자 그러니까 우편투표함을 조기 개봉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관련표 전체가 그리고 대통령 선거 무효를 선포하고 재선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총 투표수의 10%를 상회하는 272만여 표의 우편투표가 이처럼 심각한 불법과 광범위한 조작에 오염되었으면 이번 4.15 총선 전체가 무효로 선언되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경우 선관위에 도착한 2만 24건의 우편투표 용지 가운데서도 비정상 우편투표가 32.05%인 6,417건이나 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순간이동이 3,468건, 출발처리 도착처리 동일이 1,450건, 발송 후 동일 우체국 도착이 410건, 발송 후 도착이 아닌 경우가 422건, 도착 후 다른 우체국 처리가 433건 등 다수의 부정선거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그런 유형에 발견됐습니다. 특히 연수을 지역구의 경우 연수구 전체 무효 등기수가 6,417표입니다. 따라서 연수갑과 연수을의 사전투표 비율인 7,067표 대 12,943표 약 1대2로 나누게 되면 4,151표에 해당합니다. 당락표 차이인 2,800여 표를 훨씬 초과한 중대하고 명백한 선거 무효 사유가 이미 존재했음을 우리가 이번 심층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인천 연수월 선거 무효 소송에서 즉각 우편투표 등기 전장을 전수조사한 이후에 조속히 선거 무효를 선언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관내 사전투표지 가운데 약 110만 표가 조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약 110만 표입니다. 40%를 넘는 그런 수치가 부정선거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입니다. 이 수치는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미베인 교수가 추계한 만들어진 투표지 110만 표와 매우 유사한 수치입니다. 사전투표 전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린 관내 사전투표 외에 관내 사전투표를 모두 포함해서 공병호 TV와 바실리아 TV는 지역구에 한정될 경우에 부정투표지를 약 220만 표에서 230만 표 내외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이 경우도 당일 투표 조작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사전투표 전체의 전국 단위의 조작 규모를 220만 표에서 230만 표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숫자라는 것은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숫자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입증할지 우리는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국민이라면 자신의 표를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은 합당한 그런 해답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 그리고 정론이 승리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은폐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 은폐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그런 저항이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실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진실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정론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단할 것인가를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시고 4.15 총선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더 많은 국민들이 나오시기를 기대해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의 하나인 분류기의 통신장치가 탑재되어 있어 중앙선관위 서버와 연결되고 다시 외부의 중국 공산당 해킹 부대의 프로그래머나 국내의 범죄 해킹 프로그래머와 연결되어 미통당 표를 민주당으로 훔치는 명령을 실행했느냐입니다. 즉, 분류기에 통신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투표 분류기에는 어떤 통신장치도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관된 주장입니다. 만일에 4.15 총선에서 통신장비가 부착된 투표 분류기, 즉 전자개표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사안으로 4.15 총선 선거 자체의 무효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4.15 부정선거를 파헤쳐온 전문가들은 총선에 사용된 투표 분류기에 통신장치가 탑재되었고 그것은 곧바로 투표 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가 사용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사의 집요한 취재에 따라서 점점 총선에서 사용된 투표 분류기에 통신장치가 탑재됐고 이번에 사용된 것은 투표 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기존의 주장에 힘을 다하는 그런 증거들이 속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투표지 분류기를 구성하는 LG 노트북입니다. 조충렬 기자는 당시에 LG그램 노트북 모델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 그런 취재와 더불어서 지휘를 통해서 모델명을 확인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에게 사용된 노트북의 모델명을 밝히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점이 있었음을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는 9월 11일 날 단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지 분류 시스템 노트북 모델명 허위 답변 어떻게 들통났나 안동데일리 팩트체크 과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LG전자의 설명과 선관위 설명의 충돌입니다. LG전자 대표이사 권봉석과 배두용에 따르면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에 투표지 분류기에 내부 장착된 LG 글램 노트북 모델명은 13Z980-BA5SL이다. 무슨 랜 카드를 탈 부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 내부 장착된 LG 그램 노트북은 무슨 랜 카드를 탈 부착할 수 없는 뗄 수 없는 그런 붙박이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사화했습니다. LG 측의 그런 취재 결과죠. 해당 기기는 컴퓨터 메인보드에 무슨 랜 카드가 납땜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면 노트북이 재기능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것을 LG전자 측의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사화했습니다. 또한 LG 측은 해당 노트북이 B2B 형태로 특정 주문자에게 대량 주문을 받는 커스터마이징도 불가하다고 알려졌다. 왜냐하면 무슨 랜 카드를 탈착하는 주문을 받아서 대량으로 생산해 준 경우에 모델 자체의 사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대량 구매를 하더라도 LG전자 측에서는 무슨 랜 카드를 제거한 새로운 종류의 노트북을 만들어서 납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중앙선거관리는 완전히 반대로 주장해 왔습니다. 만일 LG전자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4.15 총선에 사용한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기기,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로 분류돼야 되고 이것을 사용한 개표는 전면 선거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부정 의혹이 불거진 이래로 일관되게 어떤 종류의 통신 장비가 장착된 노트북이나 프린터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다음 질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존 주장들과 LG 측의 설명과의 명백한 충돌에 관한 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지난 5월 시연회를 통해서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있는 LG 노트북 내부에 무수한 카드는 애초에 탈착되어 제거되어 있어서 통신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는 무수한 카드는 애초에 탈착한 상태로 투표지 분류기를 납품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LG 측은 그렇게 제공할 수 없다. 그럼 중간에 누가 그것을 제거했냐. 그렇게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이 되냐. 그러나 LG전자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모델의 무선랜 카드는 탈착이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납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거하면 노트북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LG는 무선랜 카드를 제거한 상태로 납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선랜 카드의 탈착 과정을 어디서 진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아주 의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뺌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납품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있다. 원래 생산자인 LG 측은 부인했기 때문에 그럼 중간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납품함 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분류기를 납품한 회사는 주식회사 한털 시스템입니다. 담당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인터뷰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털 시스템의 직원은 자신들이 무슨 랭카드를 노트북으로 분리하는 일을 했다고 말하는 등 내부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은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한털 시스템 차원에서 납땜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무슨 랭을 제거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LG 측은 무슨 랭카드를 떼낼 수 없다. 떼내면 노트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데 무슨 제조가 있다고 주식에서 한털 시스템에서 LG전자 측으로부터 노트북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제거해가지고 기능할 수 없는 노트북을 작동시킬 수 있는 무슨 비밀스러운 노하우가 있습니까? 여기서 아주 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위는 전부 책임을 다 떠넘기기를 원합니다. 만약 LG전자 측의 설명대로 이번 총선에 쓰인 LG 그램 노트북의 모델명 13Z 980-BAOSL 이 모델이 무슨 랜 카드를 탈부착할 수 없는 기종이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달에 개표 시연 당시에 투표지 분류기에 장착된 LG 노트북의 통신장치인 무슨 랜 카드는 사용 전 탈착되어 개표 당시에는 통신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설명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정면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분류기가 단순히 투표지를 분류하고 숫자를 세는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전산장비가 아니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자체에 이미 USB 포트 등의 통신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 마련되어 있고 분류기 내부에 시스템적으로 붙어있는 LG 노트북 안에 무슨 랜 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기계 장치가 아니고 전산 장비로 이번에 사용한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다. 따라서 4.15 총수는 무효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펼쳐왔습니다. 해바라기 표시는 통신을 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통신을 하고 있으니 통신 장치가 탑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재검표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증거인멸에 관해 다루겠습니다. 이번 부정선거는 컴퓨터에 의한 조작으로 행해졌으므로 이 컴퓨터들에 대한 증거보존이 제일 핵심입니다. 여기에 관계된 컴퓨터는 중앙선관위에 있는 모든
총선 관계 데이터가 집적된 서버와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분류기에 붙어있는 분류기를 제어하는 컴퓨터입니다. 특히 서버 컴퓨터는 재검표 과정에서 모든 시비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추석 때 이것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특히 현재 재검표 재판 중에 있는 증거를 없앤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나 나중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한 것을 보면 저들도 얼마나 다급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버 핵심 증거를 없애는 것은 내가 부정선거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류기의 컴퓨터는 보조적으로 분류기에서 어떻게 조작하였는지를 조사할 때 증거물이 됩니다. 이것은 선거 끝나자마자 일반 사람들에게 중고로 팔았답니다. 도대체 그들이 주장하는 통신장치가 없어 인터넷도 안 되는 컴퓨터를 누가 사겠습니까? 컴퓨터는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 안에 증거를 지워도 그 컴퓨터가 있으면 포렌식으로 지운 증거를 복원할 수 있으나 새로 교체하여 데이터만 옮겨놓은 새 서버는 포렌식을 할 수 없으니 즉 옛 서버로 범죄를 하고 다른 컴퓨터를 증거로 내놓겠다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해놓고서 믿어달라는 선관위 국장의 뻔뻔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자선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투표소에 가서 실물 투표지를 받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 통신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다고 해서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셔야죠. 근거 없이 부정만 제기하고 그래 그걸 해명해라라고 한다면은 어디까지 저희들이 해야 믿을 수 있을지 한번 기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선관위에서 운영한 임시사무소는 조선족들이 가짜 민주당 사전투표를 여기서 만들어 집어넣은 것으로 의심되는 중요한 이슈이나 여기서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화면의 작은 창을 클릭하셔서 공병호 TV에서 방영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